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따른 것이지만 이래부터 출회까지 학교별 합격률이 처음으로 공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니까 전국 25개 로스쿨 간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 격차가 최대 2배 가까이 벌어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2배? 예. 지금까지 7번의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누적 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연세대로 94.02%를 기록했고 서울대와 고려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최하위권은 전북대와 동아대, 제주대 원광대로 60%의 누적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 치러진 제7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보면 70%의 합격률을 보인 상위 로스쿨과 20%의 합격률을 기록한 하위 로스쿨 간의 합격률 차이는 3배 가까이 이르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예, 서열화가 확연하게 보이네요. 예. 근데 이거 왜 공개하고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동안 법무부는 로스쿨 서열화 등을 이유로 학교별 합격률을 비공개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학생들에게 로스쿨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율 대한변호사협회 공부 이사의 말 들어보시죠.